방금 이제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오늘 나눌 지금 대륙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백제의 왕위계승 초기의 왕위계승의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패널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백제, 다른 데는 본문을 이렇게 이제 신화로 시작합니다. 예. 근데 백제는 신화로 시작을 하네요. 역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온조하고 그 비류가 같이 내려왔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그 데려온 것이 사실은 저는 조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까지 같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비류는 어차피 우리가 인천 쪽으로 도착을 했다고 쳤을 때그 해변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천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문학산성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이제 그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여러 번 이제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평지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온조는 우리가 하북일회성을 으로 갔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디냐?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찾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 책에도 있고 논문에도 있는데 바로 이제 방학동 토성 도봉구입니다. 뭐 그간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제가 쓴거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두 형제가 온조가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비류는 이제 그 짠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곡식도 잘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온조에게 이렇게 먹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쪽 인천이 개발되기 전에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뭐 도시화가 너무 잘돼 있어 갖고 아마 그 비류에 대한 유적은 저희들도 몇번 시도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소선호라는 그 주몽의 부인이시죠. 그렇죠. 주몽의 부인이신 이제 소선호가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이제 남하하는 과정에서 그 백제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류와 온조라는 두 형제가 각기 정착한 곳이 다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온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 보면 하북 위례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